안녕 여러분, 소윤이에요. 오늘은 뭔가 좀 편안한 분위기죠? 지금 거실에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오늘 머리가 좀 지금 부스스한 것 같거든요? 제가 원래 그 아침에 오전부터 저희 브랜드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 촬영을 하느라 머리를 이렇게 따왔는데 원래 그러고 있죠. 되게 막 묶었는데 되게 예쁘게 따진 거예요. 근데 뭔가 이거를 촬영하기 전에 다시 따와보려고 했는데 뭔지 알죠? 머리를 막 묶었는데 너무 잘 묶였어. 근데 이거를 막상 내가 똑같이 묶어보려고 공들여서 묶으면 안 묶이잖아요. 딱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지금 좀 엉망인데 그냥 왔어요. 이렇게 더듬이도 달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많이 좀 몰골이거든요. 아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일단 제가 영상을 이렇게 켠 이유는 아마 썸네일이나 뭐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앞트임 복원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는 앞트임 복원에 관련된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정말 진짜 좋은 마음에 그리고 저 같은 좀 이런 스트레스와 아픔을 겪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던 건데 그거를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사실은 안 올리려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앞트임 복원을 하면서 아, 앞트임 복원이라는 수술 자체가 정말 생소하고 저조차도 사실 정보를 정말 찾기 어려웠을 정도로 좀 너무 흔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수술이니까 구독자분들도 분명히 이런 정보를 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런 정보를 드리면서 이 Q&A까지 한번 담아보려고 계획을 했었다가 Q&A 영상을 찍을지 말지 고민이 됐을 때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는데 어차피 병원 정보도 안 줄 거면서 영상을 왜 올리냐 그리고 이제 의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약간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뭔가 거기서 현타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찍어보려고 했던 거고 그냥 정말 단순히 내가 앞뒤 복원을 했다 이걸 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저 같은 상처를 겪고 좀 저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조금이라도 드림으로써 그 스트레스나 좀 컴플렉스가 된 부분에 있어서 탈출구를 조금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크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결론은 지금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잠깐 했다가 원래는 안 올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한두 명 때문에 더 이런 많은 정보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안 올리기에는 너무 내가 휘둘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모르겠다 그냥 원하는 사람 말만 들으면 되지 어차피 영상 싫으면 안 보면 되고 그쵸? 그래서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정보가 필요 없으면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Q&A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다 모아놨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들이랑 그리고 좀 생소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 매번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앞트임 복원 이런 뭐 시술이나 수술을 권장하는 영상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생각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만 봐주시면 좋겠고 당연한 말이지만 저는 정말 당연히 영상에서 이제 언급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병원 정보를 알려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뭐 힌트 정도는 드릴 수 있지만 힌트는 가끔 가다가 무물 같은 거를 할 때 라이브를 할 때 이럴 때 그냥 힌트 같은 거는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남는 기록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 영상 정보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시작해볼까요? 일단 가장 많았던 정보는 수술한 게 벌어지나요? 다시 전처럼 돌아가나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앞트임 복원을 했는데 앞트임을 했을 때처럼 똑같이 벌어질까 봐 그게 무서우신 분들이 이거를 여쭤봐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조금 벌어지긴 했어요. 근데 원래 앞트임 복원이라는 수술이 처음에 앞트임 복원을 했던 것처럼 유지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해도 어떤 수술을 해도 붓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 수술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이 붓게 돼 있고 이게 앞트임 복원을 하면 미간이 부어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맹꽁이 같이 좀 붓는데 이 붓기가 점점 빠지면서 이 트임
의 모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벌어진다라는 의미도 있고 뭐 붓기가 빠져서 이제 모양이 드러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저는 일단 벌어졌고 이게 100% 안 벌어질 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앞트임을 했을 때로 돌아가진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안 돌아가고 지금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벌어진 건데도 그냥 다른 분들이 보시면 전혀 눈치를 못 채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 비염이 좀 심하고 눈을 좀 비비는 습관이 있어서 앞트임 복원 수술을 했을 때 눈을 비비면 안 됐었는데 제가 이쪽 눈을 알레르기 때문에 좀 많이 비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보시면 좀 이렇게 밑으로 조금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만 좀 벌어졌고 이쪽 눈은 전혀 벌어졌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앞트임을 했을 때처럼은 절대 안 돌아간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복원 방법이 어떤 건지 모양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지 자기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복원이 가능한지도 여쭤봐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복원 방법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소중이들이 말해주기로는 제가 앞트임 복원을 한 병원이 뭐 XY 기법인가 뭐 그런 수술 방법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병원에 직접 물어봐야 알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일단 모양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냐면 둥글게 되기 싫었고 앞트임이 됐을 때 너무 누호가 많이 보이는 파이는 눈매로 바뀌었었기 때문에 맹꽁이가 되기도 싫은데 너무 뾰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딱 그렇게 되게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원장선생님께서 정말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시고 디자인도 되게 꼼꼼하게 해주셔서 저는 제가 딱히 어떤 모양으로 해달라 이렇게까지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뾰족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뾰족하게 되는 뭐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게 앞트임 복원을 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수술이고 까다롭기 때문에 너무 노후가 많이 파였었는데 이걸 동그랗게 만들고 싶다, 뾰족하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그 모양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거는 수술을 해봐야 그 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밖에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흉이 얼마나 남았는지 부작용은 없었는지도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흉이 전혀 안 남았고 이게 메이크업을 해서도 있지만 제가 민낯일 때도 흉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제 피부에 특성상 흉이 안 지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저의 생각은 원장 선생님이 정말 꼼꼼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수술을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원장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해주실 때도 진짜 현실적으로 흉이 완전히 안 질 수는 없다. 흉 안 진다고 자기가 장담을 하지는 못한다. 왜냐면 사람마다 살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법으로 수술을 해도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좀 흉터나 이런 모양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흉터가 제가 안 남았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안 남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오늘 현실적이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었는지도 여쭤봐 주셨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지만 저는 일단 부작용을 못 느꼈고 오히려 앞트임이 잘못됐을 때가 눈이 되게 건조해지고 좀 시리고 이런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앞트임 복원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하고 운동을 해도 되는지도 여쭤봐 주셨는데 일단 병원에 가면은 이제 실장님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수술하고 과한 운동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근데 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은 안 했지만 주의사항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 운동 이제 땀 흘리는 운동이나 좀 과격한 운동 그리고 뭐 그냥 유산소 정도는 해도 되는데 약간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얼굴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 예를 들면 근력 운동 같이 좀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되는 운동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이렇게 눈 쪽에 좀 힘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앞트임 복원 한 게 풀릴 수도 있고 부작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피해달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안내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진짜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앞트임 하기 전에 옛날 임상이랑 많이 가까워졌냐라고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딱 이 영상을 보시면 다들 객관적인 눈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개인적으로 오히려 앞트임을 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원래 앞트임을 하려고 했던 만큼의 눈이 지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만족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실장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이렇게 말을 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만 내가 앞트임 복원을 한다고 해서 앞트임 전의 눈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고 100% 똑같아지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트임 복원 수술이 정말 까다롭고 수술 기법 자체가 일반적인 그런 수술이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앞을 찢어놨는데 이거를 그냥 꼬맨다고 해서 전처럼 돌아가지 않잖아요. 100%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원 후에 관리를 어떻게 했냐고도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복원 후에 이제 벌어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눈곱 같은 게 꼈을 때 특히나 조심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너무 제가 앞트임했을 때로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관리를 잘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눈곱을 뗄 때 면봉을 이용해서 물을 묻혀서 떼주는 게 좋은데 저는 웬만하면 정말 눈곱을 안 뗐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눈곱이 정말 많이 껴요. 근데 그 눈곱을 뗐을 때 혹시라도 나는 그 실밥이 떨어지면서 앞에가 다시 찢어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눈곱도 제대로 못 떼고 정말 눈곱을 뗄 때 좀 깨끗한 식염수 같은 거를 묻혀가지고 면봉에다가 적셔서 살살살 좀 세수를 할 때 눈곱을 떼주는 것처럼 정말 살살 돌려서 떼줬거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테이프 같은 것도 원래는 붙이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테이프 같은 거는 한 2주까지 붙여주다가 그 후로 실밥을 떼면서는 테이프를 뗐는데 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좀 제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병원에 가서 그 재생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앞트임 이런 흉터 같은 데 붙이는 테이프 그거를 사가지고 그냥 잘 때마다 한 일주일 정도 붙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눈 이렇게 크게 안 뜨기. 이렇게 눈썹을 드는 행동도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눈 비비는 행동도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정말 붓기차를 진짜 많이 먹어줬거든요. 붓기차를 하루에 진짜 한두 포씩 꼭 먹어주고 제가 얼음찜질은 안 했는데 붓기차는 정말 꼭 먹어줬어요. 그래서 그런 붓기차를 먹는 것도 꽤나 중요한 것 같고 일단 짠 음식이랑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눈이 안 그래도 부어있는데 더 부으면은 짠 음식을 먹으면서 부으면 이게 몸 자체에서 약간 이 순환이 안 되니까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짠 음식도 되도록이면 피해주고 눈을 진짜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잘 때도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정말 정자세로 눈만 살며시 감고 자고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앞트임을 했을 때보다 앞트임 복원을 했을 때가 관리하기가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았고 근데 정말 그 붓기가 빠지는 기간까지만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버틸만 했어요. 왜냐면 앞트임 붓기가 있을 그러니까 앞트임 복원하고 붓기가 있을 때부터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관리할 맛이 났어요, 저는. 그리고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도 여쭤봐 주셨는데 제가 이 가격을 언급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야?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시술이나 수술할 때 가격을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발품을 이제 몇 군데 안 팔아봤지만 알아봤던 가격들보다 제가 수술한 병원이 정말 쌌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실장님이랑 그때 친해져가지고 할인도 좀 받고 그때 이벤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벤트카에 한 거죠. 그 성형 어플 아마도 100만 원 정도 얼마였더라? 아 그래 확실한 거는 100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앞트임 복원을 알아볼 때 비용을 정말 많이 알아봤는데 전부 다 진짜 300만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가격을 듣고 놀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중반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을 해요. 확실해 100만원대였던 거. 200만원 절대 안 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이게 티가 많이 나는지 5일 정도를 휴가를 냈을 때 수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도 누가 여쭤봐 주셨는데 정말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붓는 정도가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되게 많이 붓는 편이거든요. 제 앞트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부터는 일상생활이 너무 가능할 정도로 빠졌고 그리고 일단 이 재생 테이프를 앞에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실밥도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이게 앞트임을 했을 때보다 뭔가 좀 티가 덜 나는 수술인 것 같아요. 그 후를 봤을 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술하고 한 3일 정도, 4일 정도 계속 산책하면서 붓기 충분히 빼주면 5일
2차 때부터는 일상생활 가능할 것 같아. 저도 앞트임 복원하고 붓기 빼려고 정말 밖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안경을 쓰거나 멀리서 누가 보면은 테이프 때문에 그런 거를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앞트임이 더 아팠어요? 아니면 복원이 더 아팠어요? 이거를 진짜 정말 궁금해 주셨는데 아 뭔가 저도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다들 앞트임 복원이 더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앞트임이 정말 아팠거든요. 특히 이게 수술을 하는 것까진 그렇다 치는데 그 후에 이제 실밥 관리할 때가 앞트임이 진짜 아팠어요. 앞트임 했을 때 실밥 뽑을 때 정말 아팠거든요. 울었거든요 저.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앞트임 복원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나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할 때 그냥 이제 완전 수면 마취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정신이 깨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느낌만 나는 정도였고 그리고 실밥 뽑을 때 진짜 안 아팠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실밥을 뽑아주시는 분의 스킬인 것 같아요. 진짜 안 아팠고 제 영상 보면 나와 있거든요. 실밥 뽑는 장면이. 진짜 안 아팠고 저 앞트임 할 때 울었는데 앞트임 복원한 게 오히려 전혀 안 아팠어요. 진짜.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 기준이. 또 이제 주변에 말리는 사람들 없었나요? 다들 말려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에요. 이거를 남겨주신 분도 있는데 저는 진짜 있잖아요. 제가 혼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진짜 사람 눈을 못 볼 정도로 대인기피증이 되게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아 앞트임 복원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알렸는데 거짓말 안 하고 10명 중에 10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 눈이 예쁜데 왜 앞트임 복원을 하냐. 진짜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고집이 좀 세가지고 정말 고집을 많이 부렸거든요. 아 나는 할 거다. 왜냐면 난 지금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예쁘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아 그래 너 의견 존중한다 이렇게 했던 거지 정말 10명 중에 10명은 다 반대를 했었어요. 그게 아마도 이미 제가 앞트임을 하고 나서 만족을 못한 상태인데 이제 앞트임 복원까지 해버리면 그 후에 좀 감당을 제가 못하게 될까봐 저를 말렸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예뻐서 예쁘다고 말해주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주변에서 말리는 거는 저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래요. 저도 남을 볼 때 객관적으로 판단을 안 해요. 그 외모에 대해서. 아, 내 눈엔 예쁜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 난데 왜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남들이 말린다고 해서 내가 안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소중이들이 저한테 앞트임 복원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앞트임을 한 거를 조금이라도 후회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충분히 그 앞트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거울을 볼 때 아무리 봐도 내 얼굴이 납득이 안 가는데 내가 만족이 안 되는데 남이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거로 고민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앞트임 이제 복원한 게 제가 10% 정도 복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10%가 몇 밀리 정도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몇 밀리인지 몰라요. 제가 10%가 몇 밀리인지도 정확하게 안 물어봤었고 그냥 내 앞트임이 100% 돼 있는 상태에서 내 전눈이랑 비교를 했을 때 10% 정도 막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몇 밀리인 걸 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눈마다 너무 눈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몇 미리를 했다 해서 이거를 똑같이 몇 미리로 하고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저보다 아마 의사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아 그리고 앞트임 복원하고 화장은 언제부터 했냐라고도 이제 궁금해 해주셨는데 화장은 했었는데 렌즈를 조금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 기준이 무조건 화장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앞트임 복원이 벌어질 수 있을 만한 화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예를 들면 렌즈를 낄 때도 렌즈를 끼면서 우리가 눈을 이렇게 벌리잖아요. 그래서 렌즈도 웬만하면 한두 달째부터 껴주는 게 좋고 메이크업도 메이크업 하는 건 괜찮은데 메이크업을 지우는 과정에서 눈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마스카라나 글리터나 이제 뭐 아이라인 뭐 점막을 채우는 그런 거를 안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들었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시력이 안 좋은 편이어가지고 렌즈는 끼고 다녔는데 렌즈를 낄 때 그냥 이렇게 아래만 벌려서 끼고 좀 되게 조심스럽게 꼈었거든요. 그리고 완전 풀 메이크업은 저는 한 한 달 정도 됐을 때 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말을 되게 잘 들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원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웬만하면 한 달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트임 복원을 하고 나서 살이 땡기는 느낌은 없었냐라고도 여쭤봐 주시는데 저는 전혀 살이 땡긴다는 느낌은 없었고 물론 처음에 수술을 하고 난 직후에는 부어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붓기가 다 빠지고 났을 때 뭐 살이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졌다 뭐 콧대가 눌렸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난 직후에는 제가 정말 아바타가 된 줄 알았어요. 콧대가 없어지고 너무 두껍게 되니까 내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정말 막 진짜 인면허처럼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그때는 좀 그랬는데 붓기가 빠지기도 전에 그냥 한 달 되기 전에 한 1, 2주부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트임을 왜 하게 됐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요거는 전에 올렸던 앞트임 경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앞트임을 했던 계기가 사실 안 해도 되는 눈이었는데 이제 쌍꺼풀이 너무 심하게 풀려서 쌍꺼풀 재수술을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정말 충동적인 성격이라서 쌍꺼풀 재수술을 하러 갈 때도 안 알아보고 그냥 아무데나 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쌍꺼풀이 어떻게 해도 풀릴 거다. 그래서 몽고주름이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해도 쌍꺼풀이 풀릴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트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혹해가지고 아 그럼 저 할게요 라고 하고 정말 조금만 터주세요. 자연스럽게 터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심하게 그렇게 잘못된 거죠, 수술이. 그래서 저는 원래 저의 약간 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성형수술은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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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하게 알아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인기피증도 되게 심하게 오고 우울증이 진짜 심하게 오고 제가 강릉이 고향인데 강릉에 내려가게 되면 친구들이랑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릉은 좁으니까 제가 학창시절 때 알고 지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길을 걷다 보면 그럴 때도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장이 너무 많이 뛰고 아, 내 눈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와 그때 너무 좀 심각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울기도 정말 많이 울고 너무 후회되고 그래서 이게 앞트임 복원을 어쩌다가 알아보게 됐는데 이것도 앞트임 부작용 이런 걸 검색하다가 앞트임 복원을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게 됐을 때도 앞트임 복원 자체가 정말 생소한 수술이어서 후기가 정말 많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앞트임 같은 똑같은 실수를 안 겪고 싶어서 앞트임 복원을 잘한다고 하는 병원을 성형카페에 가입해가지고 엄청 리스트를 다 뽑아놓고 이제 발품을 팔러 다니려고 했던 건데 처음으로 갔던 그 병원이 너무너무너무 저랑 마음이 잘 통하고 잘 맞고 공감을 잘 해주셔서 원장 선생님도 무엇보다 너무 꼼꼼했고 그래서 일단은 발품을 다 포기하고 그쪽으로 확 마음을 정했던 거거든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어쨌든 그냥 그 생각이었어요. 내가 전처럼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이 상태로만 안 지내면 된다. 이 생각이었어요. 그게 원래 앞트임 복원이 앞트임 수술을 하고 6개월 뒤에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디데이 어플에다가 6개월 카운트다운을 걸어놓고 수술 예약을 그 카운트다운 디데이가 되는 날에 맞춰서 바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때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했고 일단 수술을 했을 때 뭐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하는 이유도 저한테 소중이들이 가끔 DM을 보내주시는데 막 정말 DM을 읽다가 보면은 정말 울컥할 정도로 공감이 될 때가 많거든요.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좀 뭐 유난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안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 정보는 못 주더라도 아 이렇게라도 내가 정보를 줘야겠다. 왜냐면 앞트임 복원이라는 수술 자체를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에도 홍보성으로밖에 안 나와 있고 솔직히 앞트임 복원 자체도 정말 무섭잖아요.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냥 아 내가 정말 솔직하게 진짜 이렇게 찐 후기를 올려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또 찍게 된 거고 그냥 소중이들 때문에 찍는 게 큰 것 같아요. 막말로 그냥 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내 눈인 것처럼 이렇게 난 지낼 수 있는데 그냥 소중이들 생각하면 너무 그런 게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워서 그냥 이렇게 지금 이런 것도 다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트임을 할지 말지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앞트임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정말 병원을 잘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고 그냥 저는 앞트임 자체를 이제는 비추하고 싶거든요. 앞트임이 별거 아닌 수술이라고들 해도
제 생각에는 적어도 앞트인 만큼 인상이 변하는 수술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원래 인상이 조금 셌던 분들이나 인상이 세지고 싶은 분들은 앞트임 수술을 좀 강추를 드리는데, 저처럼 인상이 조금 순했던 사람들은 앞트임 수술을 해버리면 정말 인상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인상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너무너무 그게 좀 속상하고 하기 때문에 앞트임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 같은 이런 좀 맹맹한 인상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정말 비추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소중이들이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게 너무 걱정이 돼요. 내가 이제 이런 수술 같은 후기를 보면서 잘된 사례들만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좀 쉽게 쉽게 생각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걱정이 되네,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고, 제가 Q&A 영상이어서 좀 짧게 찍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소중이들한테 못했던 말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좀 영상이 길어진 것 같아요. 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저는 앞트임 원래 복원 이거 하고 나서 이쪽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쪽을 재수술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쪽이다. 이쪽을 재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여기가 다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트임 복원하고 한 달이 됐다고 해서 그게 내 눈이 아니에요. 정말 한 6개월까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6개월까지 계속 눈 모양이 바뀌어요. 지금은 저도 재수술을 할 생각이 지금 사라졌거든요. 뭐 언제 또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서 소중이들 중에 혹시라도 앞트임 복원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6개월까지는 경과를 지켜보고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섣부르게 너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쿨하게 영상을 끝내볼게요.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 엄마 인사해. 인사해.